뜻깊은 공연을 준비해 주신 재한 미얀마 학생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국가가 군대를 통해 무력을 유지하는 이유 역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국민이 준 총으로 국민을 살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미얀마가 겪는 아픔에서 80년 대한민국 광주가 겪었던 아픔이 떠오릅니다. 지금 누구보다 마음이 무겁고 아프실 텐데 용기와 희망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혹독한 겨울이라도 봄은 어김없이 다시 찾아옵니다.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모든 미얀마 국민들과 함께 우리 경기도도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공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미얀마의 봄을 응원합니다.